안녕하세요. 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준장입니다. 오늘의 문법은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곳곳은 여기라는 뜻입니다. 속곳은 거기라는 뜻입니다. 아속곳은 저기라는 뜻입니다. 돕곳은 어디라는 뜻입니다. 그럼 들어보고 따라해 보세요. ここは教室です. 여기는 교실입니다. そこは食堂です. 거기는 식당이에요. あそこは事務所です. 저기는 사무실입니다. 회의실은どこですか? 회의실은 어디입니까? ここは受付です. 여기는 접수처입니다. そこは部屋です. 거기는 방이에요. あそこはトイレです. 저기는 화장실입니다. 階段はどこですか? 계단은 어디 있어요? ここは会社です. 여기는 회사입니다. そこは売り場です. 거기는 매장입니다. あそこは地下です. 저기는 지하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